39쪽 사제옹시발 읽어보지요. 사제옹시발 수화금목이 부득토면 불릉각성일기니 하이견지요. 자천일생수의 일득오라야 변미수지성이요 지이생화의 이득오이 변미화지성이면 천삼생목의 삼득오이 변미복지성이요 지사생금의 사득오이 변미금지성이니 개포너중우지토야람 우왈하도 음양지위는 생수이주이 성수배지니 동북양방즉주지기여합제우요 서남음방제주지우여합제기야람. 자, 이제 거기에 음방과 양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동쪽하고 북쪽은 양방이지 양방. 이게 사제옹시왈 수화 금목이 부득토면 불륜 각성 일기니 하이견지요. 수화 금목 이것이 토를 얻지 못하면, 토를 만나지 못하면 불륜 각성 일기니 하나의 그 기물이 되지 못해. 그걸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물도 그 땅 위에 물일 때라야 이게 제대로 물 역할을 하지요. 불도 땅 위에 있을 때 타지요. 공중에 있는 불은 금방 꺼져버리지요. 다 이 땅이 토를 딛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이견지요.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이거지. 자, 천일 생수의 일득 오라야 변위 수지성이요. 여기서는 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성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천일생수의 하늘이 한일자 일로서 물을 만들매 일득오라야 일이 오를 특해야만 오를 만나야만 즉 땅을 만나야만 변위 수지성이요 물이 완성이 되고 성자 지생화의 지가 이로 불을 만들매 이득오 변미 화지성이며 이가 오를 만났을 때라야 분득 화가 완성이 되며 똑같은 얘기예요. 천삼생목의 하늘이 삼으로 물을 나무를 만들매 삼득오 변미 목지성이요 삼이 오를 득해야만 그 목이 완성이 되고 지사생금의 땅이 사로서 금을 만들매 사득오 사가 오를 득해야만 변미 금지성이니 개 본어 중 우지토야 다 가운데 있는 오의 토에서 근본을 하더라 해야지. 이제 가운데 토라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왈 하도 음양지비는 또 말하기를 하도 음양의 위치는 음양의 위치는 생수 위주의 성수배진이. 생수는 뭔지 아시겠죠? 이제 1, 2, 3, 4, 5. 생수랬지요? 성수는 거기다 하나씩 더한댔지요? 5를. 그러면 생수가 주가 되면서 성수로 배합을 시키는 것이니. 하도의 핵심은 1, 2, 3, 4, 5가 핵심이에요. 거기에 토인 5를 더해서 그거를 배합을 하는 거예요. 6, 7, 8, 9, 10을. 그러니
동부 양방직, 그러니까 동북쪽은 양방이에요, 그죠? 그지요? 동북 양방직 주지 이기이 여 합자위요. 그 주지 이기, 기수로서. 기수라는 건 뭐예요? 1, 3, 5지요. 그지요? 1, 3, 5로서 주축을 삼고 여 합자, 거기에다가 합해드린 것이 짝수예요. 그죠? 1, 6, 3, 8, 5, 10.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동북 양방 즉 추지 이기이 여합자 위요. 그죠? 동북 양방은 그 추지 이기, 기수로서, 즉 홀수로서 주체가 되면서 그 배합되는 것은 짝수로 배합이 되고, 서남 음방은, 서남 쪽은 음방인데 거기는 주지 이우이 여합자기하라. 그 짝수로서 주체가 되는데 합해지는 것들은 홀수더라야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